복합할당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아유, 이름만 봐도 되게 어렵죠. 연산을 하면서 할당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연산자인데요. 할당 연산자라는 게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할당할 때 쓰는 연산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할당 연산자랑 어떤 사칙 연산이랑 함께 해서 수식의 길이를 줄여주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A는 A 플러스 B 형식이면 얘는 A 플러스는 B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A를 한번 안 쓰고요. 좀더 간단하게 되겠죠. 물론 이런 수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연산자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게더 읽기가 쉬울 수도 있고요. 여기 플러스도 되고요. 마이너스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는데 어떨 때 주로 사용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I라는 그 변수가 있었어요. 반복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변수인데 여기에 반복할 때마다 1씩 증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i 플러스는 1 하면은 i가 1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원래대로 표시를 하면 i는 i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count라는 변수에다가 0을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이라는 것은 count는 count 플러스 1과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count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count에다가 1을 빼고요. 그 다음은 count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줄씩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count 처음 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0인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니까 1이 될 거고요. 1인 count에다가 1을 빼니까 0이 될 거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0이 되겠죠. 자, count는 0이네요. print 카운트를 보면 카운트 0이죠. 카운트 플러스는 1 해서 프린트 카운트 해보면요. 카운트가 1이 증가했죠. 0에서 1이 증가했습니다. 얘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과 같은 거예요. 프린트 카운트를 해보면 여기서 역시 1이 증가를 했죠. 카운트 마이너스는 1이라고 하면 얘는 카운트는 카운트 마이너스 1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는 2에서 1이 감소를 했고요. count 곱하기 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count 곱하기 2가 돼서 원래 1이었으니까 2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복합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